몰랐네. 아, 보자. 2다운 들어갔죠. 더. 11번까지 한 거 맞나? 네. 주말에 조금 했지만 벡터를 안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갖고 중간중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건 이런 거다 라고 쌤이 이제 배려는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개념이 이해됐다는 가정 하에 사실은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순서도 기본서나 문제집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에 어떤 한두 가지 개념만 녹아있기보다는 되게 벡터에 대한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최대한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소스들은 내가 제공을 하겠지만 그만큼 그 주는 개념서 같은 거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마 방학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달이 끝났죠. 남은 한 달간 어찌 해야 하는지. 다음 주도 설날이라 어영부영 이번 주 보내게 되면은 2주가 훅 갑니다. 그러니까 설날 끝나고 나면 2월 중순, 2월 끝난 거. 그러니까 설날에 사실은 시골 갔다 오는 순간 끝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족적으로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갔다 오면은 해외돈보다 잃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가서는 공부 못하니까 가족들이랑 그런 거 잘 얘기해서 연애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선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떠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이제 최대한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잘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계획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잘들 하고 그리고 준이도 앞으로 뭐 빠지게 되거나 늦거나 그러면 연락을 미리 줘. 되잖아. 물론 얘는 약간 좀 깍두기 같은 스타일이지만. 이런 용서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포인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깍두기니까 빼야 되는 거야. 에이. 에이라니. 저는 그냥 안 빠지면. 안 빠지면 500점. 50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한 점수야. 그러니까 정말 10명이 하나가 돼서 딱 그치. 내가 6시 10분이라는 아니 10분이래 6시라는 어떤 커트라인도 10분 늦춰줬잖아. 그러니까는 5시 있었으면 5시 뒤에 출발. 전에는 몇 명이었어? 얘는 전에? 아니 그걸 뭐 비슷했어요. 근데도 영어 맨날 늦어요. 근데 한 그때도 한 10명이 있을 때도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 지갑 한 달간 지갑 한 번도 안 와야 될 치킨 줬죠 그때 한 번. 이제 애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없앴지만 이벤트를 그 하면은 그래도 말이 안 돼. 두세 명 이상 받아봤어. 맨날 받아. 나 다 받아. 충분할 것 같아. 거의 안 빠지. 베스트스테이크 하는 건가? 한 두세 개? 내가 치킨 집어 먹는. 어쨌든 뭐 또 필요하면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너무 거의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진짜. 예, 우리 집에서 안 들었지 뭐. 16페이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을 살짝 보면 이제 벡터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 벡터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었고 그들을 더하는 방법은 뭐며 빼는 방법은 뭐고 그리고 내적이라는 건 뭐인지 이런 것들을 살살 보면서 지금 한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면서 지금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그 앞에 풀었던 세 문제랑 네 문제 푼 것 같은데 이 네 문제 전부 다 그냥 간단한 내용만 갖고 풀기보다는 벡터를 다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었어. 그래가지고 한 지금 네 번에 걸쳐서 그 벡터 프린트가 나갈 건데 그거 잘 풀고 혹시 앞부분에 했던 게 좀 애매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풀어봐도 되니까 일단 풀어주는 것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느끼도록 합시다. 일단 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지금 이제 뭔가 설명하려는 거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오늘 아마 나가는 진도에 비해 설명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을 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본인의 적을 수 있는 데서 적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린트로는 아마 오늘 말고 목요일 날 주는 프린트에 담겨 있는 내용일 텐데, 순서가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은 뒤죽박죽 돼 있잖아, 아무래도 개념들이.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적을 게 꽤 많아요. 설명하고, 요거는 적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쓰세요. 많이 적어요? 나는 많이 적겠지. 저희는 많이 적어요? 너네는 뭐 많이 적겠냐? 그러니까 알아서 뭐 누군가에 적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해. 뭐 다 알려줘야 돼, 씨. 모르겠으면 다 적고. 있는데? 나 내가 적을 건 많아. 볼게요, 위치 벡터. 자, 일단 위치 벡터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살짝 했는데, 뭐가 위치 벡터였냐면, 벡터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뭐 내적을 하거나 어떤 연산을 할 때 뭘 해줘야 좀 그게 계산이 되니? 시점을. 그래, 시점을 일치시켜야 계산이 됐어.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벡터들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계산이 뭐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벡터들의 시점이 꼭 붙어있지는 않죠.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벡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계산을 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벡터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붙이려니까 좀 이게 여의치 않고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문제 풀 때 룰을 하나 정하죠. 어떻게? 이 문제 안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시점이 똑같습니다 라고 앞으로 말할 거야. 됐죠? 뭐 벡터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이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A라는 벡터입니다라고 표현하죠. 위에 화살표가 붙은 게 이제 벡터라는 뜻이고, 길이, 아니, 방향이 있는 어떤 힘이야. 그리고 여기 얘를 시점, 얘를 종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얘네의 길이를 뭐라 그래? A라는 벡터의 크기라고 그러죠. 만약에 길이가 3이었다면 우리는 벡터 A의 크기가 3입니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표현하나? 그렇죠. 절대값 A라는 게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맞나? 근데 이제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존재하면 이쪽에 B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B인데 얘네들을 뭐 더하라고 하거나 뭐 빼라고 하거나 뭐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갖고 이제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얘네를 붙여다가 요걸 이제 모양을 동일시하면서 시점을 이렇게 똑같이 붙이는 행위를 평행이동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를 평행이동해가지고 B라는 놈을 붙여놔야 더하건 빼건 내적하건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우리는 그 시점을 앞으로는 통일시켜놓고 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시점이 모두 통일된 위치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 위치 벡터, 물론 이제 문제가 시점을 더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이 없어도 뭐 다음 위치 벡터 ABC에 대하여 라고 하면 그 ABC는 전부 다 그 시작하는 점이 똑같은 이런 상태다 라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벡터 같은 경우도 어디다 놓고 계산을 할 거야? 우리는 직선이나 원 같은 거 전부 다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잖아. 뭐 그래야 뭐 중심이라는 것도 좌표가 생기고 식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벡터를 똑같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럼 시점이 어디인 게 편하다고? 원점인 게 편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들은 예를 들어 여기가 시점이면 여기에 이제 2,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고. 자, 그랬을 때 원래는 2,3을 가리키는 벡터는 몇 개야? 원래 졸라 많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더 긴 것도 있고 얘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근데 만약에 시점이 원점이라고 딱 못 박으면 몇 개뿐이었다? 원점에서 2,3을 이렇게 연결한 요거 노란 거 말고는 있니 없니?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점을 원점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되게 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벡터의 방향은 사실 이렇게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벡터를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 맞나?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방향을 전부 몇 개로 쪼개서
두 개로 쪼개죠. 어디 방향과? 어, X 방향과 Y 방향이라고 쪼개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하죠. 이 노란 벡터는 X 쪽으로는 얼만큼의 힘을 갖고 있고 2라는 힘을 갖고 있고 Y 쪽으로는 3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됐나? 그리고 X축 방향의 그 반지름 1자리 원을 뭐라든지 아니? 단위원, 반지름 1자리. 제일 그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보통 단위라는 말을 써가지고 붙이는데,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1초당 가는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속력이죠. 이해되나?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빨간 방향이나 뭐 요쪽 방향을 X축 방향이라고 하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1만큼 간 요렇게 생긴 하얀 벡터가 있을 거잖아. 0,0에서 1,0을 가리키는 요 벡터. 요 벡터를 보통 E1 벡터라고 그러고, 의미는 뭐야? X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 힘을 가진 벡터.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짜리 힘을 가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벡터도 있을 거고, 얘를 E2 벡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야?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됐나?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몇 칸 갔으니까? 두 칸 갔으니까 이 단위 벡터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두 개.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몇 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내가 A라는 벡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A라는 벡터는 X축 방향으로 두 개짜리 벡터와 Y축 방향으로 세 개짜리 벡터를 합치면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2,3을 가리키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 돼. 그리고 그 2,3이 여기 있는 X와 Y의 성분의 개수도 되네요.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A라는 애는 X축으로는 두 개, Y축으로는 세 개 라고 얘기하다 보니 얘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였어. 무슨 뜻이야? A라는 벡터는 X축으로는 얼만큼? 두 칸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세 칸만큼의 힘을 가진 벡터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야 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얘 원점부터 얘까지 거리가 뭐냐면 이 노란 거의 길이거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노란 벡터의 크기도 구하기가 용이하죠. 저 노란 거 길이 얼만데? 2랑 3이니까 루트 9 더하기 4니까 13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도 구하기가 되게 쉬웠어. 무슨 소리야? 시점이 원점으로 통일된 벡터들은 그 걔가 가리키는 종점이 누군지를 보면 얘가 X는 몇 개, Y는 몇 개 갖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 얘의 크기도 알 수 있으며, 벡터들을 연산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우리는 앞으로 대부분의 벡터를 이렇게 점처럼 표현을 할 거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풀 때 2,3, 그럼 사실 얘는 세 가지 의미 정도를 가지죠. 첫 번째, 2,3이라는 점. 두 번째,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구간도 되지. 미분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X쪽으로는 2개, Y쪽으로는 3개짜리 힘을 갖고 있는 벡터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앞에 써 있겠지. 벡터 A의 성분 2,3, 그럼 얘는 성분인 거고, 구간 2,3, 그럼 얘는 그 구간 범위인 거고, 뭐 점, 평면 위의 점 2,3, 그럼 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 됐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많이 표현할 거고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하세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가지고 뭘 만들면 되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면 된다. 그 전에 원래는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게 1번 벡터와 2번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는 거죠. 됐나? 자, 두 벡터를 더할 때 언제 벡터가 제일 커져? 두 벡터의 방향이 같을 때 제일 커지죠. 그렇죠?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같은 방향이면 두 배가 되는데, 다른 방향이면 좀 방향이 섞이니까 크기가 좀 줄어드는 거야. 맞니?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대각선이 짧죠. 됐나?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든디? 삼각형 만들고 요 점을 뭐라고 불렀어? 중점 가리키는 거에 두 배가 내가 원하는 거라고 했죠? 왜? 평행사변형이랑 삼각형 중에 뭐가 보통 우리한테 많이 보여줘? 삼각형이니까 항상 삼각형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지. 자, 두 벡터를 어떻게 더합니까? 라고 하면 두 벡터를 연결해가지고 뭘 만든 다음에
삼각형 만든 다음에 중점의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A 벡터 그리고 얘를 B 벡터라고 하면 요 벡터는 A와 B 더한 거에 얼마? 2분의 1. 요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맞나?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쪽에 이제 1,3을 가리키는 벡터와 이쪽에 2,2를 가리키는 벡터가 있고, 자, 1번 벡터가 이렇게, 2번 벡터가 이렇게 있어. 자, 두 벡터를 더해라. 그럼 원래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애를 여기서 그어야 되지. 다시 요 놈이랑 평행한 놈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을 거죠. 그럼 잘 봐. 얘는 여기부터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두 칸 같지.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기울기가 같다면 여기서부터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두 칸 가야 이겠죠. 그럼 얘는 뭐 콤마 뭐가 되니? 얘는 두 개 두 개 더하면 당연히 3,5겠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게 얘네로 만든 평행사변형이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애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빨간 애가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놈이 되죠. 근데 더해보니까 계산이 어때? 그냥 두 개를 더한 게 얘네. 이해되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래 벡터들을 가지고 막 삼각형 만들고 평행사변형 만들고 그랬는데, 만약에 벡터들이 뭐만 주어져 있다면, 성분만 주어져 있다면 더하거나 빼는 게 어떻다? 졸라 쉽다라는 걸 한 거야. 됐니? 그래가지고 성분 있으면 되게 계산 같은 게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벡터를 왜 성분으로 표현하며 성분으로 표현하는 법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뭔가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요런 거를 좀 배울게. 네분 벡터라는 거. 자, 이제 요걸 가르치기 위한 어떤 배경 이런 거 한 거야. 여기는 뭐 이해했으면 됐어요. 적을 필요는 없어. 자, 네분 벡터는 뭐냐면, 자, A라는 벡터가 존재하고 이쪽에 또 B라는 벡터가 존재할 때 A랑 B를 이렇게 저 종점끼리 연결했어. 그다음 하나 더. 이렇게 가는 벡터는 A-B 아니면 B-A죠. 그리고 종점 빼기 시점이라고 사실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이 노란 벡터는 B라는 벡터 빼기 A라는 벡터라고 표현이 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했다. 요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는 무슨 사이야? 방향이 반대인 애라 그랬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B면 마이너스 B는 얘지. 됐나? 그래가지고 A랑 마이너스 B를 더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벡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B. 그래가지고 요 노란 벡터랑 빨간 벡터를 보면 얘 빼기 얘인지 얘 빼기 얘인지 졸라 헷갈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습하라 그랬죠. 혼자 집에 가서 처음에 좀 헷갈리니까 종점 빼기 시점 이런 말을 한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OB라는 벡터에서 OA라는 벡터를 빼면 O B, A란 소리야. 그쵸? 그럼 얘는 A, B가 되니? B, A가 되니? 요거 좀 뒤집히는 느낌이죠. 종점 빼기 시점인데 이게 시점 종점이잖아. 맞나?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되게 필요했지. 연습해야 되는 거다. 이거 익숙해지는 거야. 나도 헷갈려 가끔 하면. 그러니까 너네도 익숙해져야 돼. 근데 뭐냐면 얘네를 연결한 요 점들은 잘 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모든 점들은 요 점과 요 점의 무슨 점들이야? 다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점의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연결돼가지고 연장된 직선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무슨 점이야? 그렇지. 그래서 A, B를 연결한 직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점의 내외분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됐나? 그리고 지금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지금은 내분점이야. 내분점이 여기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럼 요 내분점을 가리키는 요 녹색 벡터를 내분 벡터라고 불러. 그리고 그거를 얘네 둘을 이용해 찾을 수 있어. 별것도 아니니까 봐봐. 요게 지훈이 괜찮아?
리스테린이라는 아주 우리 구강 청결을 위해서 필요한 약을 가져왔어. 졸리어하는 애들에게 이걸 한 모금씩 먹일 순 없고 구강을 헹구게 한 뒤 뱉게 시킬 거야. 컵을 다음 시간에 가져올 테니까. 가져올래. 그리고 이제 종이컵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친구가 뱉어놓으면 또 졸면 이제 거기다 뱉어야 돼. 뱉어 여기다가 삼켜도 돼, 싫은 사람은.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그 살리실산 메칠이라는 애가 들어있고 메칠은 어떤 거? 에틸, 메틸 뭐 이런 거야. 에틸, 알코올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주의사항 마시지 말 것. 잘못 들이마셨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뭐 이렇게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여기 써있거든. 삼키면 또 어쩔 수 없어. 마셔도 돼. 줄여들겠죠 수명이. 저도 볼게. 요들래. 아 요석이 참 행방불명 됐어. 행불명석이야 얘. 핸드폰도 핸드폰도 없다고? 네. 연락도 못해요. 원래 이렇게 마이웨이죠 원래. 자 그래가지고 내분점들 중에 제일 편한 점이 지금 얘야. 근데 어떻게 했어? 중점을 가리키는 이 벡터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둘이 더한 거에 2분의 1.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요 벡터를 이렇게 할게. A라는 벡터가 가리키는 요 점을 편의상 A, B라는 벡터가 가리키는 요 점을 편의상 B, 그 다음에 요 놈이 가리키는 점을 편의상 P라고 하고 요거는 P벡터라고 할 거야. 됐나? 뭔 소리였어? 중점을 가리키는 P벡터는 A와 B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2분의 1의 A 플러스 B. 마찬가지로 P도 얘네로 표현이 되는지 좀 보려고. 되나? 요 벡터 말고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는 서로 어떻다? 방향이 같다를 좀 더 센스 있게 뭐 한다? 평행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뭐다? 실수배다. 됐니? 평행한다라는 말은 실수배란 소리죠. 길이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으면 한 배. 길이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배. 길이가 두 배고 방향이 같으면 두 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그래가지고 둘은 실수배라는 논리로 식을 하나 세울 겁니다. 됐나? 자, 얘에서 얘로 가리키는 거는 요거 빼기 요거죠? 그래가지고 킥 빼기 1이라고 할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는 얘 빼기 얘죠. 그래서 B-P라고 쓸 거야. 됐니? 근데 좀 전에 얘는 뭐라고 불렀니? 내분점이라고 불렀거든. 그럼 내분점의 비율이 있겠죠. 그리고 비율을 편의상 M 대 N이라고 하죠.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잖아.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네. 요 길이에 몇 배 한 게 요 길이야. 그쵸. m분의 n배 한 개 요 길이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n분의 n. 요건 이게 실수배란 뜻이지. 말을 식으로 표현했다. 짱나니까 m 곱할게요. 그러면 np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는 mb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이너스 mp. 이렇게 되어있고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무슨 벡터야? 이 중에 P벡터 이거 넘기게요. 그러면은 M 플러스 N의 P벡터에 MB 플러스 NA M 플러스 N으로 나누자. 그럼 P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B벡터 플러스 NA벡터라고 되네. 정리할게. 뭐 여기서 만약 공공식인가? 뭐 하는 공식이야? 내분점.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점의 내분점을 가리키는 내분 벡터를 찾는 건 얘와 얘를 가지고 뭘 찾은 것과 비슷한 거야. 내분점을 그냥 찾은 그 공식과 비슷하죠. 자 이거 읽을게. 이거 더 중요하다. A 벡터에서 B 벡터의 방향으로 M 대 N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야. 좀 더 자세하게. A라는 벡터의 무슨 점에서?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 방향으로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 방향으로 M 대 N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이런. 됐나? 설명 좀 귀찮지만 이거 연습 좀 할 겁니다. 쉬었다가 이어갑시다. 자, 어쨌든 뭐 열심히들 합시다. 이건 놀래자. 페이지 지금 보기 13번 들어가기 전에 내용 좀 하고 있다. 자, 전 시간에 뭐 했냐면 내분 벡터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가 A 벡터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는 벡터가 B 벡터일 때 이 사이를 연결한 어떤 P라는 벡터를 우리는 내분 벡터라고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을 A 요기가 M 대 N이라고 우리 가정했을 때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 방향으로 M 대 N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겠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 저 P라는 벡터는 이 점과 이 점의 M 대 N 내분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래가지고 M 플러스 N 분의 여기 M이고 이쪽에 N이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방향으로 M 대 N이니까는 여기가 A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B가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물론 우리 외울 때는 뭐 이렇게 외웠지. 그거 기억하나? 외분 벡터는 생략할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외분 벡터겠지. 그럼 정리하자. A의 종점과 B의 종점을 연결한 그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A와 B의 내 외분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배우자. 그건 알아가. 아, 이 직선을 AB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AB의 내 외분점들이구나. 물론 요점이랑 요점은 내 외분점은 아니지만 일단 그 두 개를 빼고는 다 내 외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노란 놈을 앞으로 찾을 건데 잘 봐봐. 이 식을 조금만 더 연구할게요.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A 벡터라고 썼어. 자, 이런 거 이제 관찰합시다. 자, 앞에 있는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특징 뭐니? 둘이 더하면 1. 알겠나? 이런 거 관찰해야죠. 뭐 관계. 두 숫자가 어떻다고? 더하면 얼마? 1. 하나 더. 둘 다 9호는 플러스죠. 자, 둘 다 1보다 작지. 왜냐면 m 더하기 n이고 여기는 m만 있고 m 더하기 n이고 여기 n만 있잖아. 그치? 이해됐나? 자, 그래서 잘 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p라는 벡터가 ma 벡터 더하기 b 아이고 nb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 지금 내가 이걸 통쳐서 bn 요거를 통쳐서 m이라고 지금 쓴 거야. 대충 여기 있는 m과 여기 있는 m 이거 위에 두 줄은 다른 내용이다. 알겠죠? 다른 문자들이야. 자,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m 더하기 n이 만약에 얼마면 1이고 둘 다 양수고 둘 다 1보다 작아. 0. 얼마야. 이해됐나? 네. 뭐 하나만 하면 돼요. m이 0보다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지면 당연히 n도 0. 얼마가 되겠지. 됐나? 두 개 다 쓸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 m과 n은 0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저 p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분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나? 이해되죠? 그리고 이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분점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내분점 하나만을 얘기하는지. 알겠나?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내가 그 줄을 줄 두 번째 프린트에 있을 거야. 목요일날 줄 프린트에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적어가면 되고 지금 할 내용은
P벡터가 MA 더하기 NB라고 돼 있을 때 두 개수의 합이 1이고 그게 둘 다 0점 얼마라면 얘와 얘가 가리키는 종점 사이에 있는 내분점들을 말하는 게 높이라고. 알겠니? 됐나? 자, 하나 더 합시다. 외분 벡터. 마찬가지로 이번에 P라는 벡터가 n-n분의 mb벡터의 na벡터라고 표현될 거란 말이지. 똑같은 논리에 의해 이건 생략할게. 자,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돼?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물론 a의 종점에서 b의 종점 방향으로 그 뜻이야. 몇 대면? 얘에서 얘 방향으로 m 대 n 외분이라고 읽으면 되죠. 마이너스니까. 물론 요 순서는 위랑 같아야겠지. 됐나? 얘도 정리 한번 하자. 얘도 m-n분의 mb벡터 마이너스 m-n분의 n a벡터라고 쓸 수 있어. 물론 이렇게 하자. 둘이 더하면 얼마? 1이죠. 똑같이. 자, 차이가 있다. 분모와 분자를 잘 봐. 누가 더 커? m과 n은 양수겠죠. 맞지? 왜냐면 비율이잖아. 근데 m이 큰지 n이 큰지 내가 몰라. 생각해봐. 그냥 m이 더 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건 분모는 뭐고? 양수고. 그리고 분자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1보다 큰 양수겠네. 맞나?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요건 어때? m-n은 당연히 m이 더 크니까 양수인 거고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뭐야? 그치. 얘는 1보다 큰 수고 얘는 음수겠지. 그리고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야. 됐니? N이 더 크다고 해볼까? N이 더 크면 분모는 부호가 어떻게 돼? 그럼 이건 음수분의 양수니까 요거 양수야. 음수죠. 그 다음에 음수분의 요것도 음수니까 이번엔 얘가 양수겠네. 이번엔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마이너스죠. 아, 그러면 누가 크든 상관없이 한 놈은 1보다 큰 게 나오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나와서 둘이 더하면 1대 됐나? 그럼 저놈과 차이는 뭐야? 얘를 마찬가지로 P를 얘도 다른 내용입니다. MA 더하기 NB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이 M 더하기 N이 1인데 이번엔 M과 N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상태야. 알겠니? 물론 이제 n도 똑같은 범위를 갖겠죠. 됐나?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저 p를 뭐라고 부른다? a와 a의 벡터와 b의 벡터의 종점이 가리키는 점들의 외분점들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m이 1이고 n이 0인 경우가 그냥 a지. 됐나? 그리고 n이 1이고 m이 0인 경우가 그냥 b죠. 이해됐나? 근데 그들은 내외분점은 아니니까 그냥 포함만 시키면 되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도 지금 들어간 상태야. 알겠나? 내외분점만 얘기하면 이거 등호는 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정리 하나 할게. 자, P라는 예제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P라는 벡터가 4분의 1A 플러스 4분의 3B벡터라고 써있다면 그리고 이게 A벡터고 이게 B벡터라는. 자, 이 벡터는 A와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수끼리 더했더니 얼마 나와? 그리고 둘 다 0점 얼마니까 얘네를 연결한 내분점들 중에 하나인 거지. 이해됐나?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P라는 벡터는 요걸 연결한 어떤 애를 이렇게 가리키는 애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나? 그리고 숫자를 보면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3B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몇 대면? 1대 3. 그럼 B에서 A 방향으로 1대 3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리키게 되는 벡터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벡터가 요게 P벡터가 되는 거죠. 됐나?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 P라는 벡터는 EA-B라고 되어있어.
마찬가지로 P는 A와 B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벡터인데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A 되어있고 이렇게 B가 되어있다고 칩시다. 아, 둘이 너희 돈이 얼마야? 1. 됐니? 이해되나? 자, 그럼 정리 한번 합시다. 2-1분의 1 그러면. 그리고 2A-B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 됐나? 뭔 소리야? 둘이 더하면 1인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벡터가 AB를 연결한 이 직선의 외분점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됐나? 자, 그 다음에 B에서 A방향으로 2:1 외분인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B에서 A방향으로 2:1이면 2:1 하면 되겠네. 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여기네. 그러면 2:1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길이가 맞다면. 그리고 P는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는 얘가 P가 되겠죠. 이 시대에서. 됐니? 콜. 이게 내분 벡터와 외분 벡터라는 말이야. 알겠나? 네. 하나 하면 요거한테 끝나니까 하나만 더 갖고 이제 문제 봅시다. 표현 하나만 더 배우고 끝내실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 파트는 끝내도록 하면 될게요. 끝내도록 하면 될게요. 뭐야? 끝내도록 할게. 자, 저런 표현 볼게요. 자, 이런 걸 만족하는 P벡터의 자취를 구하는. 좀 전에 배운 거랑 차이가 있다면 m 더하기 n이 얼마야? m 더하기 n이 얼마야, 지훈이? 양치 안 하고 때문에 한 모금 마시고 입을 헹군지 나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너가 헹군 여기다 뱉는데 그리고 지훈이가 뱉은 결과를 보고 싶은 사람은 같이 졸면 됩니다. 이거 미군들이 쓰거든. 있으면 입이 터질 것 같아. 왜요? 아직 그 각을 별로 안 넣어. 이게 안 뱉어. 그 각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한국 거 가그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거 뭐 빨간 것도 있어. 근데 미국인들 땐 군대 미군 애들이랑 했댔잖아. 그거 이제 좀 이따 공개할 거. 지훈이의 사생활이 궁금한 사람은 돌면 돼요. 돈은 어떻게 이렇게 저는 뭘 괜찮아. 화한 느낌이 있잖아. 그 각을 하고 물로 헹구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야. 어? 헹구는 거 아니야? 먹는 거랑 뭔 소... 먹는 거랑 아니, 뭔가 그 양적인 차이가 있겠지. 원래 헹구는 거 아니야? 헹구는 거 아니야? 먹는 거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선수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딱 한 번에 세트면 여기 안 남잖아. 그래, 그거 뭐야? 먹는 거랑 뭐 대신 먹고 있다. 야, 충분히 양치한 후 뱉어내십시오가 끝이야. 물론 아니, 원래 알아서 끝이야, 끝이야. 뱉어내고 입안에 남아있는 잔여 물을 흉보내라 라고 돼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이야, 선택.
있어? 아, 가을 냄새 나. 오와. 땡거가 봐. 한번 맛볼래? 볼게요. 어. 다른 사람도 참 재밌다. 그래. 아, 해봐야 되는데. 겁주지 마. 지금 다 먹고 있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뭐 박하 한 껌 주는 거. 나도 이거 다 마실 수 있어. 물이. 마신다. 진짜 마신다. 다 할게. 다시 M 더하기 N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아까는 M 더하기 N이 얼마였던 상황? 1.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기 위해 하나 더 합니다. 어, M 더하기 N이 이번엔 3분의 1. 잘 봐. 그리고 어, P는 M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 먹고 싶어? 입맛을 다 줘. 오늘 먹는데 입맛을 다 줘 지금. 조심해 지금. 아, 조심해 줘. 굉장히 적극적이네. 봐봐. 요 상황 똑같다. 둘 다 0보다 커. M도 0보다 크거나 같고 N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0보다 큰 두 녀석, 두 녀석을 더해가지고 3분의 1 되려면 둘 다 0점을 말하는 거 맞지? 네. 그럼 정했던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둘이 더한 게 얼마 될 때만 의미가 있어. 아니 3분의 1 언제 배웠어? 둘이 더 그래 1일 될 때만 그 뭐야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어. 봐봐. 얘 1로 만들어줄게. 양변 얼마 곱하면 1이 되니? 그래가지고 3m 플러스 3m는 1이라고 할 수 있지. 잘 봐. 여기 있는 m과 n은 의미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앞에 있는 거 3m으로 바꿀 수 있어. a를 뭐로 바꾸면? 3분의 1 a로 바꾸면. 플러스 마찬가지로 얘도 3n으로 바꾸면 3분의 1 b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네. 얘랑 얘를 두 개 더한 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0점 얼마기 때문에. 이라, 이거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의 무슨 점을 가리키는 벡터야?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는 거죠. 됐나? 그리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3분의 1 A는 여기고 3분의 1 B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A 벡터는 요 녀석, 내가 원하는 B 벡터는 요 녀석이 되겠지. 네. 됐나? 그리고 저 녀석들의 내분점들 중에 누군가일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근데 M이 M이야 M이 클 때가 있고 N이 클 때가 있죠. 근데 지금 M과 N이 아까는 뭐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정해줬었지만 지금은 정해주지 않았죠. 그냥 M이 0이고 N이 3, N이 1일 수도 있고 M이 0.1이고 N이 0.9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런 상황을 다 합치면은 여기 있는 M과 N 값에 따라서 P벡터는 누굴 의미하게 되는 거야? 요 녀석들 전부 다를 의미하겠죠. 됐나? 헐. 그럼 잘 봐. 하나 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M 더하기 N이 이번엔 2라고 돼 있어. 그러면 더하기가 2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2분의 1 m 벡터, 아, m 더하기 2분의 1 n이 1이네. 그럼 요 변형해 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2분의 1 m이면 되기 때문에 몇 a가 되는 거야? 2a가 된 거고 플러스 2분의 1 n이라는 놈은 2b 벡터가 된 거죠. 그럼 뭐야?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게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어, 와. 아까 아 이따 긴 거 다 섞였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가리키는 벡터의 무슨 점 외분 아니 내분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a니까 이 a는 누구야? 어 이게 두 배 된 유놈이죠. 그리고 이게 b니까 이 b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m 값과 m 값이 정해지지 않고 더한 것만 1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들은 얘네를 이렇게 연결한 빨간 애들 모두가 되겠지. 되나? 어. 그래서 m 더하기 n이 1이면 뭐야?
얘네가 되는 거야. 극한 얘네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개 되는 거야.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에 2개 되는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면 어떻게 돼? 4분의 3.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야. 알겠나? 됐죠? 요 얘기가 그러니까 M과 N이 정해지지 않고 범위를 넘은 이런 도형을 만들겠지. 걸. 네. M 더하기 N이 딱 그거라고. B-A. B-A가 M 더하기 N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M 더하기 N이라는 게 아니라 M 더하기 N이 딱 1일 때가 얘네들이라고. 그리고 1보다 조금 작은 애 바로 뒤에 있는 게 있지. 조금 더 작은 애를 계속 긋다 보면 이게 다 칠해진다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P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가리키는 그 벡터들이 P벡터 있죠. 그래가지고 P의 종점을 자취로 표현해라 그러면 요 삼각형이 내가 원하는 P들이 되겠지. 됐나?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좀 더 풀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M이 이렇게 돼 있고 N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 봐. 둘이 더한 건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는 거야? 이번엔 2까지 될 수 있는 거죠. 확인하자.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A, 이렇게 돼 있는 게 B. 자, M도 1이고 N도 1이면 어떻게 돼? 아, P는 MA 더하기 NB야. 자, 둘 다 1이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되는 게 1일 때 아닙니다. 네. 그쵸? 네. 잘 봐. M은 1이고 N이 조금 작아져. 오케이? 네. M은 1이고 N이 조금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가리키는 애가 되겠죠? 네. 봐봐. A 플러스 10분의 9 B라고 돼 있는 애가 P라고 돼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N만 조금 작아진 거고 M은 그대로 1인 거지. 이해됐나? 뭔 소리야? A는 그대로 이 녀석인 거고 B는 조금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B는 10칸 중에 9칸만 간 애가 이게 10분의 B지. 그럼 얘네를 연결한 애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를 가리키는, 아니 좀 더 전 애를 이렇게 가리키는 애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10분의 8B면 좀 덜 가겠죠? 그래가지고 가리키면은 여기를 가리키겠네.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여기를 다 가리키는 애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잘 봐. N이 1이고 N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A고 이렇게 가는 게 B일 때 얘네가 P들이 돼. 여기가 뭐야? 둘 다 1일 때. N이 조금 줄어들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이번에는 M이 1이 아니고 N이 조금 줄어들어. 그럼 어디 그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다 그리면 여기는 다 같이. 됐나? 물론 이네요. 그 내가 목요일날 줄 거에 프린트에 다 들어있거든? 거기 있는 예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면 되게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해봐. 고생 잘했고. 아, 안 끝났죠? 고생 더 해야겠네.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다가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말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아마 총 3개인가 4개, 3개 정도로 돼 있어. 근데 그게 그거를 다 원래 해야 요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나갈 때마다 찔끔찔끔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화요일날 왕창 줄 거야. 다음 주에 또 더 있어요? 있겠지. 강호진이 이거 보니까 스택이 아마 설날인데 있어요. 네. 아, 설날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빠 설날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니 뭐가 나와. 잡지로 어때? 우리 아저씨 이거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앞에 거는 자 봅시다. 16번 풀진 않을 거고 표현만 할 거기에 16번에 이렇게 돼 있죠. OA 벡터는 OB 벡터를 절대값 OB 벡터로 나눴다라고 표현돼 있죠.
맞냐? 아 상관없어. 그냥 그 저렇게 돼 있는 저 표현 하나 배우고 갈게. 자 예를 하나 들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절대값 A 벡터가 예를 들어 4야. 됐니? 그럼 A라는 벡터는 어떤 방향이 있고 길이가 4짜리 벡터죠. 맞아? 그럼 내가 이 A라는 벡터를 절대값 A로 나눴다라는 거는 실수배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A의 어떤 숫자로 나눈 거가 되니까는 좀 일반적으로 짧아지겠죠? 물론 A가 분수면은 커지겠지만.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 한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실수배. 됐나? 근데 4짜리를 뭘로 나눴으니까? 4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남아? 1짜리가 남죠. 자, 이거 의미. 무슨 의미야? A와 방향이 어때? 같죠? 이해되나? A라는 벡터 실수배니까 방향은 같잖아. A와 방향 같은 길이 얼마짜리? 4를 4로 나눠서 이 길이가 1짜리로 줄었겠지, 그치? 단위 벡터. 표현 하나만 배우고 가는 거야. 이해되나? 자, 어떤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 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는 어떤? 1인 그런 벡터가 된다고. 이해했니? 오케이. 그 문제는 나중에 풀고 우리는 17번 풀 겁니다. 표현 하나 살짝 배우고 갔다. 자, 평면 위에 삼각형 OAB가 있는데 OP라는 벡터는 S의 OA고요. AOA. 그 다음에 T의 OB 벡터. OB. 뉴 논스톱이라는 그거 아니? 모르나? 논스톱 뭐니? 옛날. 옛날에 지코. 2000년대 초반? 너네가 99 이렇게 되나? 98? 네. 태산이만 99인가? 29. 간호기도. 국기가 뭐야? 뻥들. 98년 정도. 야 그럼 2000년대 초반 중반이면 거의 유딩 때네. 서너 살 때, 네 다섯 살 무리 때. 그때 이제 했던 재밌는 건데. 그때 조인성이 신인이었거든. 조인성이 그 논스톱에 나와서 떴어. 근데 그 뜰 때 커플리 누구였냐면 박경림이었어. 박경림 아니? 개그맨. 나이트가 너무 많이. 개그맨? 개그맨이죠. 근데 MC로 박경림 그때 엄청 떴어. 그래서 박경림 되게 뭐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별로라고 하지만 엄청 떴어 그때.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내고 이래서 착각의 눈빛이라는 노래도 내고 엄청 났거든. 우리 아빠 박경림 그 라디오 스타일 거기 최대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조인성이 되게 그러니까 박경림은 그때 떴었고 조인성은 잘생긴 신인 배우였어. 근데 조인성이 그 안에서 연기도 되게 못했거든. 근데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 그 논스톱이라는 드라마에 나오잖아? 빵 떠. 그래서 거기 나와서 뜬 애들이 고수, 한예슬. 시트콤이 그렇게 많아? 엄청 많이 나왔어. 한예슬. 그 다음에 양동근, 장나라. 또 누구 남았지? 양동근, 장나라 커플이었거든. 짱. 커플. 장나라 짱 이뻤다 진짜. 지금 똑같아 그때랑.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다고. 발음을 조금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다고 해줘야지. Same. 그리고 윤종신도 나왔고 엄청 많이 나와서 나 다 떴어. 근데 이제 그때 조인성이 나오던 시절에 조인성이 거기서 안에서 밀던 애들이 다 이제 유행어가 있어. 조인성이 유행시킨 유행어가 오바한다 이거였어. 누가 오바를 하면 야 그건 진짜 오바지 이래. 졸라 유행했어 조인성 오바. 5까지 있어. 재밌어 근데. 9에서? 9회분도 나오고. 봤다고? 너 엄마 뱃속에서 봤어? 네가 봤는데. 진짜? 어디 봤지? 엄마가 보면 보이나? 타블로도 나왔네. 타블로도 나왔네. 한류주 진짜? 양동근 나온 거 봤어? 양동근 나온 거? 파이브 뭐든 나왔어. 파이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주인공들이 바뀌는 거지.
할 때마다 엄청 인기 있었어. 떨었어요. 아 뭔가 하이킥 같은. 그치 그치. 현빈도 나왔네. 그치 현빈도 나왔어. 다 떠서 나오는 애들. 뭐야 개화에서 나왔어. MC 온거 장근석도 나왔고. 보자! 이거? 에스키몬 할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장근석이 나보다 한 살 어리네. 두 살인가? 어려요? 어려. 내가 더 어려 보이지? 네. 아. 20대요? 내가 의외로 약간 원빈이랑 동갑은 뭔 소리야? 유진열이랑 동갑이야.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안재홍이랑 동갑이야. 유진열.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유아인이랑 동갑. 아 맞아 유아인 유아인. 진짜요? 어 내가 보아랑 동갑이고요. 시아준수 미키우천 그들과 동갑. 그다음에 주먹이 강한 김현중과도 동갑이야. 신혼여행 가자 페루. 페루. 걔랑 동갑이야. 유아인이랑 동갑이야? 어. 야 뭐 뭘래? 그 안재홍이랑 동갑이고요. 안재홍. 쌤 86년생인데 되게 많아. 86년생. 안재홍 내가? 유준열이 늙었.. 뭐, 내가 늙었으니까 왜 걔가 얘랑 똑같지 이거야? 성황이 비교한다. 유준열 동거예요. 야 너네보다 김유정이 나이 많냐 어리냐? 어리네. 김유정이 더 어려? 너네보다? 김세론보다 동인 아니야? 김세론이 더 어려? 걔 어리네. 더 어리네야? 아, 김소연은? 85년생이야. 다 동갑 아니야? 누가 팔아요? 누가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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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가 나보다 한 살 어려. 메시 87이야 날두 형이네. 메시 동생이지. 날두 형 오넬이지. 날두 형 메시 동생. 호날두 호날두 85냐? 87인 줄 알았네. 동생 박주영 형이 나보다 한 살 많아. 주영이 형 박주영 왜 이렇게 이상됐냐? 박주영이 그 뭐야 군대 안 가고 막 뻘짓해가지고 그렇다면 월드컵 때인가? 작년에? 나 합시다. 너무 잡소리가 길었다. 스티브 잡소리가 너무 길었다. 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자 OP라는 벡터를 편하게 P 벡터라고 할 거고요. OA는 그냥 A 벡터라고 할 수 있는 편의상. 그리고 OB 벡터는 그냥 P 벡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봤던 표현이랑 비슷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기억 일단 첫 번째 17번 안 했어. 16번 표현만 배우고 갔잖아. 이 화상들아 진짜 뭘 기억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주정이 점점 잘한다 이거. 아까 우리 여기 했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왔어. 다음에 오면 여기서 뿌리까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위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오면 노준서까지 되는 거 어디까지 가요? 손톱도 손톱이 됐어요. 집에다. 동생도 녹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컨셉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조금 염색을 더하는 거야. 주변의 친구들을 속이기 위한 어떤 그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야 너 녹색이 좀 올라온 것 같아. 아닌데? 저거 본 거지. 다음날 여기까지 왔어. 욕대기 좀 올라간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무섭게 그런 얘기해. 아, 꼬리까지 와 있어. 점점 올라가. 나도 모르겠어. 꿈에 맨날 매생이가 나와. 눈썹까지. 참. 매생이 저. 너 초록색 한 번. 내가 아니야. 투블러 여기 안에. 앉아. 기억. 근데 원래 그렇게 누굴 속일 때는 장기적으로 속여야 돼. 껌이요. 어, 그치, 껌 얘기해줬죠. 그 빈껌 종이를 하나 먹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껌을 먹여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껌을 주면서 아, 나 이 껌 맛없더라. 너 다 먹어. 알았어. 이렇게 껌을 받으면 주말에 넣어놨다가 주말 일요일쯤에 이제 얘가 아, 맞다. 나 껌 있는데 이러고 꺼냈다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야. 그때 충격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초록색 이쁘네. 가자. 너 초록색 가자. 예를 들어 나는 대구 이쪽 때문에 안 돼.
뭐야 왼손에 뭐 검지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있어. 왜 그럼 어렸을 때 다쳤는데 그다 그 뒤로 안 움직이려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거. 걔 앞에서는 한 1년간 움직이면 안 돼. 그 중요한 순간에 움직여주는 거지. 이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소름 돋겠어. 너 검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러게. 오! 오! 이러는 거지. 검지가 아이디어. 야, 이렇게 생긴 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기억. S랑 T를 더한 게 얼마래? 1. S랑 T를 더한 게 1이면 두 개의 개수가 합해서 1 된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둘이 더해서 1 됐다는 건 뭐야? 지금 OAP가 OAP가 삼각형이랬거든. 그럼 그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이 P라는 애는 A점과 B점 사이에 있는 그 내분점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A랑 B가 되는지 얘네를 포함 안 하는지를 보면 둘 다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상관없는 애지. 그럼 저 두 점도 포함이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기억에서 말하는 점들은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너무 좋아. 그럼 넘어갔다. 지우개 넘어오면 반 자르고 막. 안 볼 때 넘어가도 돼? 막 이러고. 안 돼. 너 이거 넘어갔다. 하다가 딱 보면 딱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안 넘어갔는데 이러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틀을 깨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실제로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거든. 안 믿기겠지만 1학년 때 초1 때 어떻게 해서 다 이제 막 유치원 끝나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똘똘한 게 나였나 봐. 그랬고 쌤이 야 반장은 너다 해가지고 네 이러고 반장을 했어요. 근데 쌤이 그때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영재였어. 박영재였어. 그래갖고 막 수학 막 초등학교 막 3학년 거 하고 있고 이랬어. 영어 막 우리는 영어를 중학교부터 배워. 우리 그랬어. 근데 나 ABC 알아. 애플 때문에 막 이랬어. 세종대왕이 막 이런 거야. 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었어. 그때 3학년 정도의 형들 정도 돼야 대화가 돼. 5천원 뒤에 있는 게 누군지 알아? 2이야? 2는 4. 막 이러면서 뭔가 된 거야. 1학년 때 기영님 가르치고 이러니까 내가 재밌었겠냐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엄마의 발언인데 이 지난번에 엄마 만나서 들은 거야.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을 딱 시작해.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일어난대. 수업과 동시에 일어나서 뒤에 가면 책장 같은 게 있어. 사물함 이런 거 있고 막 동화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가서 보고 있는 거야. 딴 거 보고 누워있고 막 수업 끝나면 거기 차려 경례 이거 하고 문제 있는데. 그리고 아침잠이 많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어린애가 아침잠이 내가 가면 아침잠이 많아서 우리 가족이 그래. 네. 아침에 뭐 8시 9시면 갈 거 아니야. 가서 내가 미끄럼틀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안 놀아. 원래 가면 애들이 막 놀고 이러는데 나는 그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아있어. 아침잠이 자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쟤는 약간 뭐 문제 있는 애인가 뭐 생각을 했대. 근데 내가 딱 12시쯤 되면 점심 같은 거 먹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럼 딱 점심 먹자 그러면서 점심을 딱 먹고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야. 막 뛰어다니네. 저렇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아침에 뭘 하면은 아무 절 시켜도 말도 안 한대. 한솔아 어디 아파? 그럼 쳐다도 안 봐야 돼.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 너 뭐야? 이러고 냅뒀더니 밥 먹고 이제 활발해지는 거야. 12시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상담을 가면 한솔이 좀 괜찮나요?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족이랑 같이 그 소풍 간 적이 있어 유치원에서. 이제 다 나가고 장기 자랑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안 나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솔이는 왜 장기 자랑 안 하지? 왜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12시까지는 안 움직여요. 뭔 소리야? 12시 된 넘으니까 이제 가서 혼자 장기 자랑 한다. 이상한 게 있어. 인형이. 그랬지. 12시까지 안 움직여. 얘기했나? 동생 유치원
소풍 따라가고 막. 알겠어.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이었겠지. 초등학생인데 동생 유치원이야. 동물원 간 돼가지고 가고 싶어서 따라갔잖아. 같이 가자 이러고. 얘 누구니? 오빠요. 오빠는 왜? 같이 가려고요. 김밥 따지롱 이러고 따라가고.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 자유롭고. 어쨌든 요거 빨간 거. 니은 S랑 T가 이번에 어떻게 되있냐면 S 더하기 AT가 1이래.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뭘로 만들면 되는 거야? ET로 만들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SA는 A 더하기 ET라고 하면 B가 몇 B가 되는 거니? 2분의 1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게 P라고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있어? 요 벡터의 종점과 요 벡터의 종점의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P벡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1 P벡터이기 때문에 2분의 1 B는 누구냐면 여기거든. 됐나? 물론 이거 정삼각형 아니다. 대충 그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족하는 애는 여기랑 여기의 내분점들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니은에서의 P벡터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 기억. 기억에서 P는 AB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맞니? 네. 니은 이럴 때 노란 게 빨간 거보다 크다. 맞아 틀려? 그럼 질문 작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거 모르죠? 왜? 삼각형이 만약에 둔각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빨간 놈이 이게 되는 거고 노란 놈이 이렇게 되니까 더 길죠. 그러므로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망하는 거죠. 짱! 기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기네. 기네에서는 빠네 먹어봤니? 빠네? 네. 빠네 알아? 그 크림 파스타인데 빵으로 쌓여주잖아. 뚜껑 묶고 뚜껑 딱 열면 안 해도 돼. 빠네가 빠네 이러고 있죠. 버스 빠래 이러고 있죠. 아,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는 거 좋아해. 너무 나 그 돌려 먹는 거 너무 하, 너무 지배들 같아. 젓가락 하나 주세요. 막 뭐하는 짓이야. 아이 그 포크를 언제 먹고 있어. 포크를 숟가락에 내가 막 돌려요 또 막. 돌리면 헛돌아. 에이씨 안 해. 젓가락 주세요. 내 파스타 내 건데 같이 먹자 그러고 이제. 한입 먹으면 나도 한입 와야 돼. 근데 이제 같이 먹자고 하니까 뭐지? 디귿 봅시다. 자 디귿 뭐라고 했니? S 더하기 E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 노란 게 1일 때죠. 니은에서 한 게 지금 노란 거잖아.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조금씩 줄어들고 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OAB를 포함한다. 근데 OAB는 이거 전체잖아? 포함하니 못하니? 못하죠? 이쪽 그림에서도 포함하지 않고 더 작겠네 당연히. 됐나? 하나 더.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OAB의 부족은 얼마? 절반이겠죠. 이런 건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겠죠. 답은 기억만 맞네. 기억만. 김영만 아저씨. 기억만 맞죠. 19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19번. 문제가 참 19.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대. 근데 그 정삼각형 ABC에서 시점은 누구셔? A라고 그러죠. A, B, C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도 이렇게 돼 있네. A에서 어떤 P라는 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편의상 P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B를 내가 B벡터라고 할게. 그리고 AC를 C벡터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 자 그렇게 했을 때 S랑 T를 더해서 1이면 요거고 뭐 이런 거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S, T 더한 게 얼마다? 3이다. S 더하기 T가 3이다.
쌍이니까 뭐로 만들어야 되니?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뭘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s 더하기 3분의 1t가 1임을 알 수 있다. 됐니? 여기 있는 걸 그렇게 맞추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3분의 1s로 맞추면 b가 3b, 3분의 1t로 맞추면 c가 3c. 어이 3씨! 저녁 먹고 해! 자, 봐봐. 그냥 한 거야, 상황 거. 일하는 현장이야. 인부들인데 그 이제 그 일하는 사람 중에 3씨가 있었어. 나는 누구냐면 이제 중간 관리자인데 세참 먹고 하라고 부르는 거야. 어이 3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3씨 새끼 부러? 그치. 좋다 그럼. 3씨를 이제 좀 낮춰 부를 때 3씨 새끼가 되는 거야. 삼시세끼 개새끼 말 때는 그래가지고 미련이 너무 커졌다. 아, 한번 먹었다. 이런 거에 중독당하면 노답이야. 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도 못생긴 사람 좋아하면 노답되거든. 잘생긴 애를 보고 좋아하잖아. 그럼 얘를 보고 좋아하다가 좀 이게 질릴 때가 있어. 만약에 내가 좀 못생긴 애한테 빠지면은 요건 나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도시한들 애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좀 외모가 부족하면 너네는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야. 나를 만약에 좋아하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정말 무슨 거미줄에 걸리는 것처럼 안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개그맨들이 하는 개그는 하다 보면 좀 질리는데 정말 노답 같은 병맛 개그는 듣다 보면 이상하게 중독이 되고 여기에 빠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제 여자친구 빠졌어요. 아유 지금 노예지 거의. 빵빵 터진다. 빵빵 터져. 풍선인 줄 알았어. 빵빵 터져요 그냥. 입을 못 다물어 입을. 얘기만 하면 입을 벌리고 있어. 배꼽 잡고 있어 계속. 그 배꼽 들고 막창 구이 해 먹어도 돼. 정말. 그래. 어. 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3B와 3C의 지금 이렇게 된 거죠. 3B와 3C의 내분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바로 P 벡터야. 그러니까는 B랑 C를 3배하기 좀 우리는 곧 3배하지만 그래도 요거 3배하기 싫으니까 여기를 내가 C라고 바꾸고 여기를 B라고 좀 바꿀게요. 그럼 3B는 여기 한 칸 더 가면 3B가 되겠지. 그리고 3C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더 간 게 3C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분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이 되는 거지. 이게 3C를 B프라임이라고 할게. 여기 프라임이 아니죠.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C프라임 이렇게 할게. 됐나? B의 3배, C의 3배 된 거. 근데 뭐 구하래?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니까 요 파란, 아니 노란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맞니? 근데 이거 되게 쉽네. 이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죠? 왜? ABC가 무슨 삼각형이 됐으니까. 정삼각형이면 지금 요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3이냐? 한 변의 길이가 네. 1이었으니까 3 되겠네요. 그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3인데 2등변이죠? 네. 여기가 60이잖아? 당연히 요거 3인 거 알지? 알죠? 노란 길이 3. 3이다. 자, 다른 문제 3점 드리니까는 너네가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자. 뒤로 넘어가서 21번 하나 풀도록 할게. 3분. 에서 이제 말한 대로 원 플러스 원 하죠. 곧 발렌타인데이니까 가가지고 사 먹. 14. 두 개씩 사 먹.
어, 진짜 다운로드 거리네. 무슨 소리야? 이당한 놀이가 나. 아니 이당한 놀이가 나냐고. 이당. 이당한 놀이가 나. 해선어 검색기가 검색기가 해선어 번역기가 필요해 항상.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못 알아들은 사람이 이상한 아, 소리가 2D에서 더러운 소리가 난다고. 아, 그 이상한 소리가 나. 2D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잖아. 해석 좀 해줘요. 2D에서 3D 2D에서 저런 소리가 나잖아. 아, 그런 거. 3D 2D 할 때 그게 아니고 2G를 말하고 G 맞지? 2G 맞지? 3D 2G에서 2G 이 채널을 말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 그렇지. 뭐라고? 봅시다. OA, OB, OAB라는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 O, 다음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또 30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다음 길이를 봤더니 여기가 E, 여기는 3이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뭘 줬나 했더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어. 됐나? 자, 그럼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게, 3x 플러스 2가,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세 개는 원래 부등식의 영역이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영역을 구할 수 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p 벡터는 x 곱하기 a 벡터, b 곱하기 y죠. y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x y라고 돼 있네. 근데 이 식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x랑 y는 평범한 애야.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뭐 p벡터는 a와 b벡터의 4배가 아니고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가리키는 벡터일 수도 있어. x와 y의 범위에 따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우리가 봤던 그 숫자들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알겠니? 자, 그럼 우리는 요거 볼게요. 우변에 있는 수가, 그래서 이거를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운 대로 풀지 않겠다는 소리야. 조금 다르게 보겠다는 소리야. 우변을 얼마로 만들고 싶다? 1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2로 나누면 2분의 3x는 이렇게 2분의 1 y랑 더한 게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네? 그럼 저거 갖고 식 만들어 보시면 p벡터는 2분의 3x니까는 뒤에는 당연히 3분의 2a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y니까 뒤에는 2b 벡터가 되겠지. 됐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더해서 최대 얼마일 수 있고, 아 미안, 최소 얼마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1보다는 더 큽니다라고 한 거죠. 그럼 뭔 소리야? 1일 때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한 거의 내분점이고, 1을 넘어가면 그걸 넘어서 가기. 그럼 확인할게. 자, 3분의 2a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3등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3분의 2a냐. 맞니? 자, 그 다음에 2b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요걸 두 배 해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두 배 된 가지고 여기 있는 걸 b'이라고 하면 이게 2b 벡터. 맞니? 그리고 저들이 딱 1이 되는 순간은 얘네를 이렇게 연결한 빨간 선분이 된 거지. 근데 봐봐. 1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돼? 얘네가 1보다 조금 크면 요게 조금 커지고 요게 조금 커지죠. 미안해. 다시. x 플러스 y가 만약에 1이 아니고 2야.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x랑 y는 2분의 1, 2분의 1이 되지. 그럼 뒤에 붙은 벡터들은 어떻게 돼? 커지죠. 됐니? 다시. 얘가 커지면 벡터들 어떻게 돼? 얘가 작아지면 벡터들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을 넘어가면 A라는 벡터도 좀 더 길어지고요. B라는 벡터도 조금 더 길어지는 순간인 거지. 맞나?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야? 이 A라는 요게 쭉 연장되고 B라는 애도 쭉 연장됐을 때 얘네들을 얘기하는 게 1번인 거죠. 됐나? 자, 2번 할게요. 자, 2번 뭐라고 돼 있냐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니까는 두 배 한 거네. 맞지? 뭔 소리야?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Y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고요. 그럼 P 벡터는 2분의 1 X니까 뒤에는 2A 벡터가 붙고요. 2분의 1 B Y가 붙으니까 얘는 2B 벡터가 붙는 거지. 됐나? 자, 그랬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건 최대 이번엔 1이야. 1인 순간을 생각해보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이 있을 때 걔네를 연결한 선분이 1일 때지. 그리고 1을 넘어가면 바깥인 거고 1보다 작으면 안쪽인 거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돼 있어? 2A랑 2B니까 이번엔 A라는 벡터가 A가 여기 있으니까 2배 찍으면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 A 프라임 2배 된 거야. 됐나? 그럼 이번엔 여기고 B가 2B니까는 여기 고대면 2B 이룰 거 가봤나? 여기인 거죠. 자, 그럼 내가 정리하면 얘네를 연결한 요게 1일 때야. 그리고 이거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지금 요 삼각형이 된 거죠. 이해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계속 성립하는 거니까 상관없네. 맞죠? Y는 요 놈인데 요거는 0보다 크니까는 마이너스 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럼 됐네. 그랬을 때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돼 있나? 넓이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됐나? 그럼 적어가지고 구해보도록 하자. 파란 거 밑변 보고 싶네. 여기까지가 3이었잖아. 맞니? 여기까지가 총 6이죠 원래? 근데 이만큼이 얼만 거야? 3을 3등분 했죠. 그럼 여기 얼마? 밑변은 현재 4. 높이나 맞네요. 높이 이 길이 얼마? 4. 밑변 내리면 요거 높이 얼마? 2. 2점 2대 1대 잠시만. 그치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걸 딱 내리는 게 여긴 아니지. 그치?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수선 내리는 게 높인 거 이해되죠? 그리고 걔를 뭐라고 불러? 얘가 4니까 얘는 4 사인 30도, 얘는 뭐라 그래? 4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요 길이는 2 된다. 자, 4 곱하기 2가 8이니까 넓이는 얼마가 돼? 4가 되네요. 그럼 그 넓이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S제곱은 얼마? 16이 되는 게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하자. 벡터 프린트 널널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일 열심히들 풀어.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내적이야. 내적이 뭐냐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세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내적이라고 읽죠. 그리고 A 내적 B라는 연산은 곱셈과는 달라. 근데 곱셈과 비슷한 연산이죠. 됐나? 그래가지고 A 내적 B라는 놈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의 계산법은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뭐죠?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이루는 거의 가운데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외워? A 내적 B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AB 코사인 세타라고 보통 읽죠. 그리고 이 세타는 사이각이 되고 얘네 둘은 그 벡터의 길이가 되겠죠. 됐나? 뭘 말하고 싶냐? 벡터들의 가운데에 사이각이 필요한 계산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므로 벡터끼리의 각도를 물어보면 100% 내적이라는 공식을 쓰게 되어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됐나? 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엄청 많이 쓰이는 공식인데 A라는 애랑 A라는 애랑 내적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A 벡터에
절대값 A 벡터고요. 같은 벡터들은 이루는 각도가 얼마? 빵도니까는 코사인 빵이겠지. 근데 코사인 빵이 얼마?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놈을 그 내적하면 A라는 거의 크기를 제곱한 것과 같네. 이해됐나? 헐?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 24번을 보면 거기 누가 나와 있냐면, 아, 하나 더. A 플러스 B라는 거를 똑같이 내적하세요 라고 하면, 자, 증명은 요거는 안 할게. 왜냐면 예전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주는 개념서에 그 내적 증명 같은 거 써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봐. 뭔 소리냐면 이렇게 더하고 있는 벡터와 더하고 있는 벡터를 내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되죠. 그 우리가 하듯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A 내적 A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A 내적 B가 되는 거지. 내적 B.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거는 B 내적 A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건 B 내적 B가 되겠지. 근데 같은 것끼리 내적한 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의 제곱 될 거고, A 내적 B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두 배의 A 내적 B라고 쓸게. 똑같으니까. 왜냐면 A 내적 B나 B 내적 A는 같죠? 여기 공식에 대입해보면 같잖아. 자,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B벡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됐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둘 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24번을 보면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나와있지. 됐나? 그 나보고 구하라는 건 내적이네. 그럼 사이값이 필요한데 사이값 모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식을 보면 절대값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식을 뭐 하면 내적이라는 의미가 나와? 제곱. 알겠나? 자, 그래가지고 얘를 뭐 할 거다? 제곱할 거다. 됐니? 하나 더. 벡터의 절대값 있으면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죠? 둘 중에 하나다. 크기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제곱하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너네가 뭐 판단해. 이거 적어놔. 절대값을 얻는 방법은 두 개야. 첫 번째, 직접 크기를 구한다. 두 번째, 제곱한다. 알겠니? 둘 다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벡터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번, 직접 크기를 구하면 돼요. 2번, 제곱하면 된다. 얘는 제곱할게. 크기를 못 구하잖아. A랑 B의 사이값이 모르니까 못 구하죠. 그래가지고 얘를 제곱하는 건 뭐랑 같다?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를 한 번씩 이렇게 내적한 거랑 같다고 지금 한 게 그게 이런 거야. 알겠나? 자, 얘가 얘로 되는 건 외우세요. 그래도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A라는 벡터의 제곱 플러스 4 B의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4 A 내적 B. 됐나? 근데 이거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네,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곱했더니 36은 자, A 크기랑 B의 크기가 나와있죠? 2랑 3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4, 5 33이니까 네, 플러스 36이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걸 X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거죠. 됐나? X 얼마 나온다? 1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5번 된 겁니다. 뒤에 거 또 내적 같은 거 그 다음 시간 또 이어가지고 풀 테니까 오늘 진도는 많이 안 나갔지만 그 숙제 받아온 걸 잘해오면 돼요. 고생 그랬고 민혁이랑 그 지훈이는 내일, 다른 친구들은 모레 보도록 합시다.